그렇지.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. 여기는 뭐야? 예. 꽃이 있는데. 한국의 바닷가도 있는. 근데 여기는 이파리가 좀 크네요. 저쪽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하나 열매도 달려있고. 아침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친구는 한국 사람 같은데 생긴 게 이쪽까지 지금 갈 수 있나? 이쪽 가봐야 되겠다.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안도친, 안도친이라는 곳이네. 아,
여기는 현재는 남는 것 같은데 여기는 솔비치인가? 아닌데? 어디까요? 일단 가보는 걸로 해서 올드하우스 있고 사람이 사네. 어촌 마을. 하는 모양이네요. 여기는 선수인데 아까 그 코치인가 봐. 솔비치까지. 저 친구 일찍 왔네. 아 여기가 세네토네. 세네토. 여기까지는 사유지네. 유명한 세네토 클럽입니다. 딱 여기까지가 사유지네.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네 문을. 여기까지가 버스도 올 수 있고. 아 관광지네 관광지. 세네토까지가 거의 가야지 뭐. 문을 뜯 따고 들어갈 수는 없고. 세네토까지 왔습니다.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가 봐야 되겠네요. 바다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. 수영을 해서 아침. 원두막. 세워놓고 이렇게 어디 있나요? 나중에 봐야 돼.